기독교적으로 보실래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으로요. 유교에서 천명 천리라고 하는 걸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인간은 이게 뭘까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의 그 혼이요? 아니요, 여러분 혼은 그걸 감당 못해요.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에고가 볼 때 나의 뿌리다 해서 영 하는 게 사실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안에 지점을 내고 들어와 계신 게 하나님 입장에선 성령이고 내 입장에선 거기가 내 영혼의 뿌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영과 성령.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영도 모르고요. 영을 모르면 성령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충실한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고는 육군의 작용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탁 알아낸 날 여러분 그 영이 영어로 뭡니까? I am입니다. 나의 뿌리, 내가 존재한다는 게 영이거든요. 여기 뒤에 붙는 모든 거는요, 이게 혼 아니면 육입니다. I am 뒤에 수로가 붙어보세요. 뭐 생각하고 있거나 울고 웃고 있거나 뭐 먹고 있거나 만지고 있거나 다 뭔가 하고 있겠죠. 오감 아니면 생각 감정이죠. 뒤에 뭐라도 붙으면 다 이 에고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는 그 근원의 세계는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여러분 내면에 스스로 있는 나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고 사실은 스스로 있는 나, I am은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가 난 I am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있는 그 자리를 찾아내시면요. 자, 어떤 거에도 의존해 있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있지. 스스로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면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면서 성령이에요. 거기.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실 때 우리 혼과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영을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실제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나요? 흙으로. 사람 몸뚱이는 흙으로 빚습니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숨결을 불었는데 그 숨결이 성령이에요. 그 유대인들한테 숨결이란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 넣어주니까 자 보세요. 영혼육이 탄생되는 과정은 성경에 다 써있습니다. 육체로 몸을 빚어요. 이건 흙으로 빚었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어줘요. 영이 들어옵니다. 그 영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 영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혼이에요. 흙은 육이고 육체를 만들어주고 영을 불어넣어주니까 혼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영을 망각하고 죽은 영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이 혼이 육체 육군작용에만 집착한다니까요. 이 혼이 생명의 활동이 육체적인 활동에 집중해 있어요. 육체의 법만 따라요. 요 이기심의 영역. 육체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법,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요게 성령법이죠. 영을 모르니까. 자, 육체가 생기고 영을 넣어주니까 살아 움직이게 됐는데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흙이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흙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나눠준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 흙덩어리인 육신을 움직여요. 그러다 여러분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흙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대로. 근데 살아 움직인다는 거 뭐죠? 생각하고 말하고 울고 웃고 오감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하고 울고 웃고 말하는 이 생명의 작용 안에 영이 뿌리인데도 영을 모르고 살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영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각에 빠지세요? 울고 웃을 때 영이 울고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울고 웃는데 빠지세요? 오감작용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찾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가 성령자리입니다. 영혼육에서 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작용인 성령이에요. 이런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기독교 무슨 이단 소리 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육체를 줬지만 영을 줬기 때문에 영 자, 이 혼이 영을 받들면 성령법을 따르게 되고요. 이 혼이 육을 받들면은요 육체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즉 여기는 욕심의 세계고 여기는 양심의 세계입니다. 양심도 따를 수도 있고 육신도 따를 수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육신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은 안 돌아봤어요. 간간이 돌아본 사람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양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잠깐 반성했다가 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계속, 그렇죠? 근데 이 세월이 언제 끝난다? 인자가 오면 끝날 거다. 기독교에서 예언이. 메시아가 오면 그거 끝낼 거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성령법을 천명하고 육체법만 따르는 사람들이 육체법에 율법으로 육체를 절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답이 나올 일이에요. 육체법을 근본적으로 따르면서 그 계율만 지키면 절제만 하면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성령을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법을 따르면서 율법만 지키면 우린 된다라고 생각하면 꽝인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게라 이 영, 양심에서 나오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명, 찜찜이 제일 핵입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면서 율법에 맞냐 안 맞냐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뭘로 규정했죠?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본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죽이자고 한 거죠. 이해되시죠?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지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어요. 손도 안 씻고 먹어요, 밥을. 율법을 계속 무시해요. 자기들의 규율을. 이 사람들이 볼 땐 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저 양심에서는 어때요? 양심에서는? 양심에서는 안식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살리는 게 자명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율법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 소리랑 전혀 상관없는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자명 찜찜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만 듣고 살면 돼요. 더 잘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양심보다 더 잘해야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있는 그대로만 반응하면 우린 다 성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기독교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와 성실로 살게 만들어져 있는데 유교랑 통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유교랑 통합한 게 아니라 단순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성실, 질서, 예, 사랑, 정의, 그리고 이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인의의 신이 다 나와요. 예, 인간한테는 겸손 그러고 하나님한테는 질서 그러면 그래야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의의 신이 이미 구약에서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산상수훈 책에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라고 만들었는데 영을 모르고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는데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아무도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은 영이니까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너도 영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하시면서 자 제자들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할 때 영을 어떻게 보여줘요? 나를 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육군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이 존재라면 영이라면 성자는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육군을 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즉 늘 성령 안에서 황금률 양심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지금 다 이해되세요?